자, 83번입니다. 제곱해서 이렇게 되는 복소수를 Z라 그러면 Z를 P 플러스 QI 여기 사용을 해서 A 플러스 BI라고 사용 안 한 거고요. 이거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Q 제곱, I 제곱, 마이너스 Q 제곱 두 개 곱하고 두 배. 그래서 요게 얘 한 거죠. 요거를 Q는 2P분의 3이라고 바꾸고 집어넣으면 여기까지 한 거죠. 그러면 Q 대신에 제곱하면 4P 제곱 분의 9 마이너스 4 넘어오면 4 4P 제곱 곱할까요? 4P 4제곱 마이너스 9 4P 제곱 곱하면 16P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2, 2, 9, 2, 1, 1.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면 18 빼기 2 해서 16. 그러면 P제곱은, P는 실수죠, 여러분. 이렇게 세팅했을 때. P제곱은 뭐만 된다? 2분의 1만 된다. 알겠습니까? 실수 제곱은 양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9는 안 된다 이 얘기야. 그럼 P는 뭐예요? 볼마 루트 2분의 1. 근데 P제곱이 2분의 1이면 얘가 넘어오고 얘가 넘어오면 Q제곱은 2분의 1 더하기 4? 아 여기다 쓸까요? Q제곱은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Q도 두 개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순서상이 상관이 없거든요. 루트 2분의 3.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를 만족시켜야 돼. 그러니까 부호가 어때야 돼요? 부호가 같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Z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3i 또는 Z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2분의 3i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얘를 구하래요. Z제곱은 얘고요. 그러면 얘는 요거 두 개는 여기서 Z제곱을 곱하게 되면 Z4제곱 플러스 4Z제곱은 3i에다가 Z제곱을 곱한 거. 그런데 Z제곱이 뭐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3i니까 뒤에 거부터 전개하면 9i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i로 바꿀 수 있어요. 얘네 두 개 끝났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는 얘 세 개 남죠? 얘 세 개는 Z분의 1로 묶으면 Z4제곱 플러스 8Z제곱 플러스 25가 되겠죠? 요거 세 개 남은 거를 Z분의 1로 묶은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넘어가서 양변 제곱을 하면 얘를 양변 제곱을 하면 Z4제곱 플러스 8Z제곱 플러스 16은 마이너스 9 되겠죠. 그러면 Z제곱 플러스 8Z제곱은 마이너스 25. 그래서 Z분의 1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뭐야? 0. 뒤에 건 0이에요. 결국은 요 식은 요거 두 개만 남아요. 요 두 개가 얘네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i. A는 마이너스 9, B는 마이너스 12. 두 개를 빼래요. A 빼기 B 답은 3. 자, 87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소수 Z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복소수 Z는 2차 방정식의 한근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오메가.
주기 얼마짜리? 3짜리 오메가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양수다. 그러면 사실 Z가 될 수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거나 뭐예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근의 공식 쓴 거죠. 그러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거야 Z는. 그런데 Z바랑 Z랑 빼면 여기서 Z바가 뭐가 됩니까? Z바가 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는 Z바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케이스냐, 이거냐 이거냐, 그거를 나로 결정해라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요, 일단 얘네들은 없어질 거고, 그치? 여기에서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죠. 그런데 i를 곱해. 마이너스 루트 3i 제곱? 그래서 양수가 되겠지. 얘구나. 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빼면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루트 3i에다가 i를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음수야 음수. 그래서 얘가 z다. 그 다음에 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여기 옆으로 갈게요. 자리가 좀 없네요. 일단 얘부터 간단히 해야지 z를 집어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97제곱인데 선생님이 1 플러스 i를 계산할 때 뭐부터 생각하면 좋다? 제곱. 뭐부터 생각해라? 제곱. 그래서 얘를 제곱해 볼게요. 1 플러스 i의 제곱 4z제곱.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짝수가 아닌데 어떻게 제곱이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얘는 96 더하기 1로 바꾸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96에서 제곱이 들어갔으니까 48 하고 하나 더 남으면 되지. 이렇게 하나 더 남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96제곱이지. 아 이제 96제곱 하나 더 97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시스템? 그러면 얘가 뭐가 되니까 2i 되잖아. 2i 그러면 얘는 i 분의 2z 제곱 이게 48제곱 하고 얘가 남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i의 48제곱은 뭐예요? 1 4의 배수니까 2의 48제곱 z의 96제곱 하고 얘가 또 남는 거죠. 어라? 그런데 이 z 주기 얼마짜리? 3짜리. 그러니까 z96도 z3제곱이 1이니까 96제곱도 1. 그러면 2의 48제곱 곱하기 1 플러스 i 분의 아주 심플해졌죠. z가 뭐였으니까 얘였잖아요. 여기다가 두 배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가 여기 분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가 분자 2z. 그럼 이건 이제 뭐예요? 유리하겠죠? 저 유리하면 분모 2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1 마이너스 i를 곱한 거죠. 그럼 여기 2가 하나 약분돼서 2의 몇 제곱? 47제곱 되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 루트 3i 마이너스 루트 3i 제곱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2의 47제곱 곱하기 루트 3 빼기 1 루트 3 플러스 1 i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라. 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이래요. 답이 없는 줄 알았어. 실수 부분은 뭐예요? 2의 47제곱 가로 루트 3 빼기 1이죠. 허수 부분 뭐예요?
2의 47제곱 가로 루트 3 플러스 1이죠. 그리고 합이면 두 개를 2의 47제곱으로 묶어주고 이렇게 더한 게 합이죠. 그러면 플러스 1 플러스 1 없으니까 2 루트 3, 2의 48제곱 루트 3. 알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2의 48제곱 루트 3. 답은 5번. 그러니까 먼저 뭘 찾을 생각을 해야 돼? Z. 어차피 이거 계산한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넣어야 되거든. 주기 3인 건 알았잖아. 아시겠죠? 다음. 자, 93번입니다, 여러분. 얘는 일단 식을 보면 Z바 제곱이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ZI죠.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란 말이지. 넘어올게요. 마이너스 Z제곱 플러스 ZZ바 마이너스 ZI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ZI는 두 마리 있네요. 두 마리. 그럼 뭐 정리하면 Z바 제곱 마이너스 Z제곱 Z 곱하기 Z바 그 다음엔 마이너스 두 마리 ZI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걸 사용하느냐인데 그냥 Z를 세팅하고 풉시다. 고민하기 싫으니까 Z를 뭐라고 놓자? A 플러스 BI Z반은 A 마이너스 BI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됩니까? 가운데 항들만 남겠죠. A제곱 빼기 B제곱은 둘 다 나올 거니까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 2ABI EABI를 ABI를 빼니까 마이너스 4ABI Z 곱하기 Z반은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일 테고 얘는 마이너스 2I를 Z에다가 분배하는 거죠. 그러면 실수 부분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 있고 요것도 실수죠. 마이너스 2BI 제곱 플러스 2B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4AB I 마이너스 2AI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이 Z가 0만 아니라 그랬거든요. 0만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AB는 둘 다 0 이거는 빼라 이거지. 알겠습니까? 하나는 0이 돼도 되는 거야. 하나는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딱 봐봐. 이게 0, 이게 0이어야 되는데 A가 만약에 0이라고 해봐라. A가 0이면요. A가 0이잖아? 그럼 B는? 마이너스 2. 0은 안 되고. 이제 알겠어요? 다시 얘네 둘 다 0이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A가 만약에 if A가 0이야. A가 0이면 B제곱 플러스 2B도 0이잖아. 근데 B도 0이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B는 뭐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그래서 Z 하나 찾았어요. 마이너스 2i. B만 있으니까. 그럼 이제 A가 0이 아니라고 해봐. A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럼 얘가 0이다 해서 이거 전체가 허수 부분이 얘가 0이다 해서 A가 0이 아니니까 나눠. 나누면 마이너스 4b 빼기 2는 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그럼 b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a제곱 4분의 1 빼기 1이 0이 돼야 돼. 그러면 a제곱은 뭐가 돼요? 4분의 3? a는 뿔마 2분의 루트 3. 그래서 이거를 짝꿍 지어가지고 Z를 찾으면 몇 쌍 나오겠어요? Z는? 두 쌍. A가 2분의 루트 3이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1 I 또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일 때 B는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 I. 그러면 이제 Z가 토탈 몇 개라는 거예요? 세 개. 됐습니까? 그럼 이 세 개에 뭘 물어봤어 아까? 곱. 뭐야? 이게 순호수가 나온다. 꼬라. 이거 좀 외울 수 있겠습니까? 아, 여러분이 계산할래요?
그쵸? 그러면 답은 2i 2번. 자, 101번을 보시면 요 녀석은 뭐야, 어디 갔어?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Z의 실수 부분은 양수며 허수 부분은 2분의 1이래. 그럼 Z를 A 플러스 2분의 1 I라고 그러면 A는 양수 됐습니까? 그럼 Z 반은 A 마이너스 2분의 1 I.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두 개를 더하면 뭐예요? 2A. 그럼 A죠. A A제곱 3. 두 개를 빼면 뭐예요? I죠. I I. 그럼 2분의 1의 제곱. 얘가 I란 말이야. 그리고 I가 약분돼서 2분의 1. 그러면 4분의 3. 근데 A는 양수.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Z는 결국은 2분의 루트 3 플러스 I. 몇 제곱하면 1이 돼요? 12 제곱하면 1 되죠. 자, 2를 곱하고요. 2를 곱하고 루트 3을 넘겨요. 됐습니까? 양변 뭐예요? 제곱 4z 제곱 마이너스 4 루트 3 z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 그러면 얘 넘어오면 4 되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4로 나누고요. z 제곱 루트 3 z 4로 나누고 얘를 다시 루트 있으니까 또 이항해. z 제곱 플러스 1은 루트 3 z. 얘를 양변 제곱을 또 해. 그러면 z 4제곱 플러스 2z 제곱 플러스 1은 얘는 3z 제곱 이렇게 되겠지. 얘 넘어가. 얘 넘어가면은 z 4제곱 마이너스 3z 제곱 플러스 1은 아 3이 아니라 마이너스 z 제곱. 양변에 뭘 곱해? 양변에 z 제곱 플러스 1을 곱해. 그러면 얘는 앞에 거 3제곱 z 6제곱 1의 6제곱은 0 z 6제곱은 마이너스 1 z 12제곱이 1이다. 주기 12짜리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달래요. 사실 이게 12개 아닙니까? 아, 10개네. 꼼수를 하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그럼 Z 6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1. 얘는 6제곱 곱하기 3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Z 3제곱.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0. 이거 두 개 더해도 0이라고. Z 12제곱 얼마예요? 1이고요. 6제곱이 아니 12제곱이 1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다시 뭐가 돼요? Z 3제곱. 얘는 Z 어 뭐야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1 되고요. 반복되는 거지 지금. 그럼 얘는 다시 Z 3제곱. 그래서 요만큼이 0이면 요만큼도 뭐가 돼? 0. 이제 사실은 주기가 10인데 차수가 3개씩 늘어나니까 4개 더하면 0이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것도 4개도 빵이다. 그럼 요거 2개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Z 3제곱. 야, 끝까지 귀찮게 하는구만. 이거는 뭐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Z3제곱을 구해야지. Z6제곱을 안 돼요.
말해줬잖아요. 안 된다고. 진짜요? 네. 자, 그러면 얘는 Z가 뭐였어요, 여러분? 2분의 루트 3 플러스 I. 얘를 제곱해 볼게요. 어렵지 않죠, 뭐. 4분의 2 플러스 2 루트 3 I. 2로 나누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I. Z 3제곱은 이거 두 개를 곱하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하는 거라고. 그러면 분모는 4분의, 알겠죠? 얘는 루트 3? 루트 3 플러스 3 I. 얘는 I 마이너스 루트 3. 우와, 없어지고 몇 I? 4 I I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I.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는 1 플러스 I. 근데 이제 아까 누군가 질문이 나왔으니까 부연 설명을 해주면, 이게 이거니까 얘는 I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얘는 뿔마입니다. 근데 지금은 Z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실제 세제곱을 했을 때 플러스 I가 되는지 마이너스 I가 되는지를 찾아주라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세제곱이 무조건 I입니까? 마이너스 I도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02번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